사랑하는 사이인지는 어떻게 알아? 하루에 세 번 이상 전화하면 사랑하는 사이예요. 한 번도 안 하면 부부 사이고요.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저녁 먹는 동안 오늘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 것도 비싸. 야, 이거 미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벽한 타인 감독 이재규입니다.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공연연기 영상계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애써서 만든 작품을 관객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행복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실 완벽한 타인처럼 중저예산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이 500만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기가 어려운데 진짜로 우리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또 학교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그 500만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연출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 완벽한 타인은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소재가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의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크던 작던지 간에 숨기고 싶은 사실들일 수도 있고 자기만 알고 싶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또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만나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영화적인 이야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완벽한 타인은 이탈리아 원작이 있어요. 이 원작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연출이나 작가들은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걸 좀 꺼려하는 편이고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원작을 접했는데 원작이 정말 정말 매력적이었었어요. 이거를 그 원작도 훌륭하지만 과연 한국 정서, 한국 사람들, 또 한국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면 조금 더 새롭고 재미나고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껏 웃으면서도 또 생각할 여지가 남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완벽한 타인이라는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이 완벽한 타인에는 이 키티도 큰 한몫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긴 한데요, 그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는 수영을 배우는 걸 좋아하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뒤로 미루고, 나는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뒤로 미루고, 공부하시는 것,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본인이 하고 싶고 좋아하시는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용기도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그런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성공과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술실용학교 화이팅! 예.